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기도할 제목은요, 역시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아버지 짊어지고 갈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이 굳건히 그 자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 믿음이 더 자라가며, 또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그 자녀들 정말 수련회 갔다 온지 이제 벌써 지나가고 있지만, 아이들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지속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도 주님 이제 방학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가 있고 더욱더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에스다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크게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가 더욱더 주님 부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강명경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인국선 선교사님 탄자니아 황광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그 선교지에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힘을 내어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 미래를 또 이어갈 우리 차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물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주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에녹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달라고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단 둘뿐입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쌓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들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과 엘리야처럼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을 맞게 될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임시 처소인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육체와는 다른 영체라고 하죠.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 몸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15장 42절에서부터 49절을 보면은 이 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해서 우리가 있게 될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현재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사후에는 바라봄으로 갖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이 아닌 직관적 계시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을 둔 말씀을 알게 되는 바탕을 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나약한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립기를 너무나도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어라에서 여기라고 하는 말은 장막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환란 때 당한 그 환란에 대해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는 속히 죽기를 염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의 육체가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립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부에서는 그 벗은 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떠난 영혼을 마치 옷을 벗은 몸과 같이 보고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중간 상태에서 몸을 입지 않은 영혼의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전에 재림하심으로 그의 육체가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 그의 영혼이 육체를 벗는 일이 없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죽음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몸의 변화를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서도 언급한 그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졌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것처럼 바울도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그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의 그 본연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썩어질 육체도 새롭게 변화시켜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은 이루어지게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변형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의 보증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보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상거래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주는 선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신령한 몸의 보증이 되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는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이곳에서는 그 지금까지 장막의 그 집을 비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지니고 있는 그 신체적인 몸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인간이 지닌 육체의 한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인 것을 분명하지만 현재 썩어질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과 삶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함께 이루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 안에서 역사하실지 믿는 소망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하고 담대하고 또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그 현재의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란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믿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구절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기를 소망한 4절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로 보아서 바울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겠다고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진정 원한 것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속히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자신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를 살아서 맞든지 죽어서 맞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쓰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몸옷을 우리의 목표로 삼다라는 뜻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의 목표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환난을 견뎌내게 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최후의 심판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 행함은
단순히 외부로 표출되는 육체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간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행함으로 상급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을 부활로 이루실 때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평가지 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이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 그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와 갈리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